was lost in the art of a foreign nation. In a shop to escape the rain, not to have a conversation. And that's the moment you step in to find sunshine.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2022년 버전 봄 투명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작년 여름에 한번 투명 커버 메이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영상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버전으로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새로워진 봄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너무 여름이고 더워가지고 너무 청량청량하게 갔는데 이번에는 부드러운 코랄 색상들을 사용해서 정말 민감성 여러분들 저격해가지고 정말 순한 제품들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분들은 사실 좋은 베이스 제품이랑 프라이머 뭐 이런 거, 블러셔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화잘먹 메이크업하기도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해 어플에서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들 성분까지 캡처해가지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면서 꼼꼼한 제이미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나비존에 또 얼굴이 빨긋빨긋하게 뭐가 올라와가지고 급속 진정을 해줄 수 있는 마스크팩을 좀 슉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워스텔라의 리틀 드롭스 커밍데이즈 마스크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 반째 한 4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붉은기가 아주 급속으로 진정이 되는, 그리고 얼굴이 축축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시트도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본격적인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스킨케어로 바로 넘어가실 분들은 바로 1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다 타임이거든요. 저 지금 수다 떨고 싶어서 1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수다를 떨고 싶냐면요, 사실 저 저번에 어떤 미운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다 댓글에, 아니 맨날 가발을 쓴다, 무슨 프린세스 주주 보는 줄 찌릿? 이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게요, 저 그때 가발 2번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 기준으로 최근에 2개 썼었는데 그거 보고 맨날 가발 쓴다고 프린세스 주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 너무 속상하네. 머리 안 감은 죄입니다. 머리도 게다가 숏컷 단발이어가지고 곱슬머리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링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가발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붙임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블랙이랑 좀 옴브레해서 붙임머리를 하고 왔어요. 잘했죠? 아니 그래도 근데 가발 계속 쓸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변신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발은 계속 써야 됩니다. 머린 자주 감을게요. 약속할게요. 자, 이렇게 10분에서 1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붙여주시고 떼주 쓰면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패드는 제가 저번 아주 예전 한 1년 전 그때 추천을 드렸던 지우개 패드거든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 그리고 여기다가 이 토너까지 아주 비장하게 섞어볼 겁니다. 히알루론산 토너예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닥터엘시아 컨디셔닝 토너. 저는 이렇게 항상 섞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무언가를 항상 섞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도 쌈싸 먹습니다.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제품도 그렇고 음식이든지 뭐든지 매력이 상승하는 느낌? 여기 셀트리온 패드에다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주식인데? 아닌데? 셀리맥스인데? 제가 셀트리온에 주식을 넣어가지고 아우 자꾸 헷갈리네요. 셀리맥스 패드에다가 요 히알루로산이요. 톡톡톡 두들기면서 쓱 닦아주고 톡톡톡 두들기면서 쓱 닦아줍니다. 세게 막 사포 문지르듯이 빡 닦으시면 안 되고요. 민감성 여러분들은 최대한 얼굴에 마찰감을 안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히알루론산이 왕창 들어있는 토너 제품을 건조한 부위에 두들겨주면서 흡수시켜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수분 앰플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고요. 요것도 수분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는 수분 세럼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세 통째 쓰고 있는데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그냥 실온에 놔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써요. 제가 또 역마살이 껴가지고 제 인생에 여기저기 집안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는 세럼입니다. 피부에 물매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 창피하다. 야 이제 너 좀 눈치 보인다. 야 너무 많이 나와서. 제스젭의 베어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크림이긴 한데 이 크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두 분이서 만드신 크림이에요. 근데 여러 피부 타입에 맞을 수 있게 화잘먹을 목표로 해가지고 성분을 그냥 나쁜 걸 다 빼버리고 완전 그냥 순하게 나온 꾸덕한 생크림 같은 크림이거든요.
생크림 버터? 요런 질감에 꾸덕하고 리치하지만 또 피부에 보습감, 피부가 아주 쫀쫀해지는 신기한 크림이에요. 얘는 아주 소량씩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냥 수분크림 밤에 자기 전에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피부 다 말릴 수 있거든요. 화잘먹 크림으로서 또 몇 가지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이소이의 모이스처 닥터 크림이고요. 요거는 마이스킨솔루스의 세라피움 모이스트 온 크림입니다. 요 두 가지도 제가 민감성 피부 분들께 화잘먹 수분 크림으로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은 크림이에요. 왜냐면 얘도 굉장히 촉촉하고 수딩 젤 같은 수분 크림인데 무거운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좋을 크림입니다. 피부가 아주 쫀쫀해지는 젤 크림이에요.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을 해주는 수분 크림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피움 모이스트 온 크림은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스잽 크림이랑 방금 또 보여드린 요 아이소이 닥터 장수진 크림, 요 크림이랑 같이 섞은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우면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크림인데요, 요것도 제가 마켓 진행했었던 크림이니만큼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세라마이딘 성분이 싹 장난 아니게 이렇게 가득 차있는 그런 굉장한 크림이에요. 다 광고 아니고요. 진짜 광고 없어요.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화장하는 게 좀 불안할 정도로 여기랑 여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건들면 욕 나올 정도의 그런 민감함 아시죠? 요 스팟 앰플을 트러블 앰플을 얇게 흡수시키고 베이스 깔게요. 촉촉한 앰플 제형의 스팟 제품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 얼굴이 건조하신 건성이나 수부지 민감성이신 분들은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수분 앰플 베이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나이니시스가 제가 저번에 마켓하면서 만난 제품인데 요거 물건입니다. 물건. 제가 제 친구네 집에서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나이니시스 수분 앰플인 줄 알고 얘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메이크업 베이스인 얘를. 그래서 얘를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뾰루지가 하나도 안 났던, 그래서 진짜 그냥 앰플인 줄 알았던 그 전설의 앰플입니다. 진짜 얼굴에 바르면 얼굴 일단 각질 들뜸 이런 거 싹 정리되고 확 가라앉는 그런 베이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성분도 그냥 0, 순해. 화해서 0, 빵입니다. 이건 정말 민감성 분들에게 수분 베이스, 이제 환절기 오잖아요? 수분 베이스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저는 오늘 안 사용하냐고요? 택배 배송이 안 와요, 지금. 쿠팡이 느려. 쿠팡이 오늘 좀 느려요, 저희 집에. 항상 일찍 오시는데 오늘은 좀 다른 데 들렸다 오시나 봐요, 쿠팡맨 아저씨가. 그래서 기사님 기다리면서 서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닥터자르트의 포어 레미디라는 프라이머고요.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베이스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도착을 느리게 하는 바람에 얘를 사용하게 됐네요. 저번 영상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프라이머 제품이고요. 붉은기 톤 정리를 살짝 해주면서 요철 정리, 모공 정리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모공 요철 정리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민감성 분들에게 화장 지속력을 높여주고 좀 붉은기 홍조 보정을 해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찾으시라 하면 요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물 뿌린 스펀지 같은 거, 하이드로 스펀지 이런 거, 물 먹은 스펀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밀착시켜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카메라 좀 클로즈업 이렇게 하고 컨실러 쿠션 들어가겠습니다. 컨실러부터 사용을 할게요. 이건 머스트해브의 펜슬 컨실러인데요. 아, 오늘 컨실러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다 주유 성분이 들어가 있고 다 유 그냥 아주 그냥 화해 덕지덕지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 집에 있는 제품으로 최대한 찾아냈는데 하필 마침 제가 잘 쓰는 이 머스트해브 펜슬 컨실러가 화해에서 성분이 아주 좋게 나왔지 뭡니까? 그래서 펜슬 컨실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잘한 점이라든지 너무 눈에 띄는 잡티 티들을 한번 커버를 하고 쿠션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가 정리 오리고 나서 저는 클리오의 이번에 새로 나온 킬커버 진정 쿠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 이 쿠션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쿠션 광고를 찍게 되었어요. 광고를 받고 쿠션을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하고 뾰루지도 안 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피부 표현이 이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투명 커버잖아요. 요 투명 커버란 이름에 맞게 아주 요즘 트렌드 느낌의 그런 피부 표현 아시죠? 투명하면서 얇게 올라간 그런 실키한 피부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물광도 아니고 윤광도 아니고 보송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있는 속광 느낌으로 실키하게 연출이 되고요. 피부 화장이 절대 두꺼워 보이지 않는 밀착력 좋은 진정 쿠션이에요. 일단 성분 자체가 실리콘 오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식물류의 오일을 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편안한 쿠션입니다. 민감성 분들에게. 자, 이렇게 쿠션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것도 참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성분이 아주 좋고요. 파넬의 시카마누 컨실러고요. 일단 투명 커버를 위해서는 꼭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작 브러쉬에 여러크롬 여러크롬 저리크롬 매겨가지고 그 상처 있죠? 블랙헤드를 또 쥐어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가온이 키우다가 열이 받으면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블랙헤드를 짜요. 가온이를 쥐어짤 수는 없으니까 제 블랙헤드를 쥐어짭니다.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여기 손에 힘을 빼세요. 나 여기 손에 자아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다른 자아의 손이 내 볼에 컨실러 붓을 대고 있는 거고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커버 꿀팁 나옵니다. 이제 파우더 하나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파우더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민감성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꾸준하게 썼던 파우더 제품이에요. 논코메도 제닉이에요. 그래서 모공을 막지 않아요. 성분도 좋습니다. 아무튼 커버가 필요하신 부분에 한번 파우더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비 좀만 모공이 크신 분들은 조그마한 브러쉬로 슥슥슥슥 살짝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사용한 컨실러 펜슬로요. 살살살살 커버를 해주시면 아까 베이스만 올라갔을 때보다 훨씬 커버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색조 들어갈 건데요. 색조는 좀 화해 성분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미우들 아시죠?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조는 좀 너그러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요거는 딘토입니다. 딘토의 블러 피니쉬 젤다 피치 제럴드 섀도우. 제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완전 연한 컬러들로 구성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탈모분들이나 꾸안꾸 메이크업에 딱 저격인 봄에 맞는 음영 섀도우입니다. 화사해요. 근데 얘는 화해 성분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나 거짓말인 줄 알았어. 화해가 나한테 서프라이즈 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건 진짜 성분이 좋던데요? 요 컬러 사용 중입니다. 음영을 이렇게 깔고 펴바르세요. 뻔한 말이죠. 오늘 사실 베이스에 좀 집중을 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섀도우는 아주 호딱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 언더에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4번 컬러고 애교살을 아주 빵빵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애교살 펜슬이거든요. 애교살에 샥 그어줘서 애교살 다크서클도 잡아주고 애교살을 뽀용 만들어줍니다. 뽀용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 살몬 베이지 컬러. 이거는 펄이 아니라 색감이에요, 색감. 컬러 위주의 펜슬인데 이런 컬러가 꾸안꾸에 딱 맞겠죠? 민낯 메이크업 연출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꼼수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요 컬러랑 아까 눈두덩이에 사용했던 컬러를 섞습니다. 또 섞어버려요. 눈 끝에랑 쌍꺼풀 위주로 음영을 주시면 돼요. 삼각존에도 살짝. 오늘은 꾸안꾸에 어울리게 아주 카라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살짝만 그어줄게요. 저는 요즘 눈 앞머리 부분에는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눈 앞머리 붙여버리고 싶어요, 요즘. 너무 트여있어가지고 제가 제 눈 앞머리에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만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교살에 요 아멜리의 웨딩 부케를 사용을 해주실게요. 이거는 조금 화해 지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눈 언더에 하는 글리터니까 조금 감안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립을 발라볼게요. 왜 벌써 립을 바르냐고요? 글쎄요. 립이 너무 허전해서 순서 좀 뒤죽박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노베브의 살몬 베이지로 립 라인을 조금 그릴게요. 얘가 글로우한 립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립 외곽에 그어주기만 해도 글로우한 립을 올렸을 때 잘 어울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데이지크의 새로 나온 무드 글로우 립스틱이고요. 입술에 이렇게 바르면 멜팅이 되는 립스틱이에요. 아직 그냥 녹아내리거든요. 요즘 보면 다시 글로우 립 틴트가 또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2022년 봄에는 이런 글로우 립이 대세예요. 그리고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3번 한남동 코랄 뷰. 이것도 새로 나온 립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립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블러셔가 죄다 화해서 덩어리로 그냥 주위 성분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 무슨 옥수수만 그냥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골라낸 게 저 이제 화장대 이렇게
딱 눈뜨는 거예요, 보니까. 피부에 하이퍼핏 컬러 세럼, 미닝아웃 컬러고요. 로즈 코랄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뭐야? 저런 걸 얼굴에 어떻게 바르라는 거야? 하는 컬러일 수 있어요. 되게 무섭죠, 딱 보기에? 근데 얼굴에 올리면 투명해요. 투명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세럼 블러셔고요. 이름답게 주의 성분 없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없고 피부에 그냥 수분감만 부여해주는 그냥 색소 들어간 수분 세럼입니다. 최대한 양 조절을 잘 조심히 하셔서 볼 쪽에 쫙 올려줄게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블러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막 화해서 뒤져봤는데 요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글로우. 릴리바이레드 하이라이터가 주위 성분이 0이던데 제가 잘못 봤나?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성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일단 하이라이터를 데려왔습니다. 코끝에만, 코 쪽에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눈썹을 치카이치코 걸로 사용을 할게요.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이랑 애쉬 그레이 색상인데 이게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좋다고 소문이 난 지 꽤 됐는데 제가 이상한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동안 안 사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의 추천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 잡규, 뒷부분은 애쉬 그레이로 하기. 이렇게 눈썹 그린 다음에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에 한번 줄 쓱 그어주시고 눈 언더에 삼각존에 아이라인처럼 살짝 일자로 터주세요. 살짝 미묘하게 터주면 확실히 안한 쪽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아이브로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끝에 라인을 조금 더 늘어뜨려줄게요. 눈이 좀 길어 보이기 위해서. 난 마스카라는 딘토 거 사용하겠습니다. 이 딘토 마스카라는 블랙 브라운인데 되게 투명한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꾸안꾸에 적합하거든요. 이 마스카라를 저는 속눈썹을 붙였어요, 여러분. 참고로. 속눈썹 부자이신 분들은 뷰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뭉치지 않게 깔끔한 정도로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스트 팡으로 언더까지. 쉐이딩은 투쿨포스 글로 살짝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명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굴에 그림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꾸안꾸가 역시 더 어려운 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 2022년 봄 버전 투명 커버 메이크업을 꾸안꾸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민감성 여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민감성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니까요. 아무튼 제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나 남겨주시고 그러면 더보기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